거렛랜전이잖아요. 다버씨가 이제 오타를 가는 거예요. 상대가 푸테란이 나올 수도 있는데 확률상 네 저저태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이제 다버씨가 오타를 하는 거고요. 시간 뭐지? 파일런을 짓고 오른쪽 터치 해주고요. 지금 제가 이 알려주는 개념은 상대가 그때 저저태였고 상대편은 이제 후셈 아레스레토 누가 봐도 세 명 다 잘하는 팀일 때 이겼던 전략입니다. 그냥 초보팀이 아니라 프랜덤 개잘하고 저그 개잘하는 팀. 근데 투저그네요. 투저그 원테란 이러면은 정찰을 안 했는데 저저태를 맞췄기 때문에 오타를 시켰기 때문에 출발이 나쁘지 않아요. 12시는 지금 테란이랑도 가깝고 저그랑도 가깝기 때문에 21포를 해야겠죠? 이거 쓰기 좋아. 저는 뭐 해야 되나 이러면 딱 나오잖아 답이. 프리게이트가 아니라 부자빌드. 테란은 11시이기 때문에 메카보다 바이닝 할 확률이 높고 아 맞아 이거 형님들 상대분들도 방송을 보고 있기 때문에 상대분들 실력 비하는 하면 안 돼요. 네. 왜냐면 뭐 재미로 하는 거랑 상대분들이 한번 붙어보고 싶다 해서 실력 이분들이 군인분들 이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고 싶다 해서 어, 운달려 안녕하세요. 이게 자리가 있어요. 우리 편이 9발로 출발한 자리에서는 달탈로 풀링하면서 양포를 해줘야 되지만 다버씨는 혼자서 투칼라 링을 2대2 개념상으로 맞고 테란도 못 가기 때문에 노발업으로 탈을 가야 돼요. 그러고 지금 가스를 하나만 캐도 되죠. 굳이 세 개를 안 켜도 되죠. 7시는 상대라 뭐니까 부자빌드 21 파일러 굳이 뽑고 뭐 해야 되나 27에 가스전 하고 우리 편이 노발업이니까 포지를 한 템포 빨리. 우리 편이 후발업일 때는 29 포지 후발업 아닐 때 27 포지 3대3도 약간 2대2처럼 자리마다 이런 개념이 다 있기 때문에 상대 올링이죠 둘 다 이런 약간 올링. 12시는 21 포예요. 자리가 안 좋아서 위험하죠 12시. 저희가 찔러줘야 됩니다. 죽을 확률 한 90%인데 죽어도 한번 이겨볼게. 이제 설명을 안 하고 해야겠다. 집중해 하겠습니다. 9시로 찔러야겠다. 포가 좀 늦었죠. 앞에다 포하려다가 공포를 미리 하나 박아야 되는데 삼질수 있고 조금 좀 더 부유하게 하려고 해서 조금 포가 늦었죠. 원래 상대가 갈 때 포가 이미 완성이 돼 있어야 돼. 그래도 경기는 유리한 것 같은데요? 9시에 많이 꼬랐고 9시 제가 이럴 때 드로만 찝어주면 돼요. 드로만 1.3 그러니까 펑큰이 있어서 펑큰 깨다가 어차피 질러 다 죽을 바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링패다가 드론 나와서 드론 빼줘. 한번 해줬죠. 한번 다 여기서도 이제 팁이 있는데 상대가 메카닉이면은 아주 안 찍고 공업 질드란데 지금 바이닉이기 때문에 바이닉 저글링 뭐 해야 되나 우발진 해야죠. 조금 그래도 할만하긴 한데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빵으로 럭커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딜러 이제 와리가리 쳐주고 한 개 늘어나고 갑옷이로 여기 가는 거 시야가 보이면 바로 해프 가야 돼. 갑옷이로 가자. 해프 바로 가자. 바로 찍고. 아까 여기 포 하나 찍던 왜 취소했냐면 나한테 안 올 거 알고 취소한 거야. 이럴 때 말 펑크는 딜레이 좀 해놓고 말이 좀 봐. 상대분들이 지금 좀 천천히 해야 되는데 미탈이 떠서 좀 급해진 거야. 우리는 둘 다 링인데 상대는 지금 미탈 나왔어. 그래서 지금 서버 방정을 받은 순간 이미 졌어요. 근데 그러니까 2대3인데 이미 경기가 우리가 질 수가 없어요. 이겼죠 이제. 이긴 거 알고 게임하기 때문에 질 수가 없다는 거. 다크 뜨면은 갈라고 해요. 다크 뜨면은 11 초에 하나 넣고 7초에 하나 넣고 이쪽 3시 안 받아 하나 넣고 이제 후속은 다 올 드라곤을 찍는 거예요. 공업도 됐죠. 아마 이게 상대분들이 경험이 없어서 12시를 좀 빨리 죽였는데 아 이번 판 왜 졌지? 약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졌나 모를 거야. 스캔도 아직 안 닿죠. 아 왜 미세님 죽었어요. 좋아 딸이. 어 마린이 아 저는 원래 해설만 할라 했는데 저랑 붙어보고 싶어서 하는 거라 이분들이. 그래도 저가 다 출전하는 거예요 형님. 형대가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죠.